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비교적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고 보름달도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무척 크고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자주 낄 것으로 예보돼 성묘길과 귀성길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남 창원시 주택에서 발견된 서부 마른나무 흰개미의 서식지 두 곳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마른나무를 갉아먹는 외래 흰개미 특성과 군체 규모로 봤을 때 최소 10년 전에 국내에 유입돼 정착했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친노조를 표방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자동차 노조 파업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전례가 없는 행보인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며 내년 11월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서 중국과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두고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중국은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오염수 방류를 지적했고 일본 정부는 중국이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을 상대로 올해 네 번째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아마존이 독점적 지위로 소비자와 납품업체 모두에 피해를 준다고 비난했고 아마존 측은 이번 제소가 사실과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체 관람가 좋잖아요. 집에 간다는 게. 엄마가 만들어준 맛있는 음식만 좀 먹고 싶어요. 근데 얼마나 걸릴지 몰라 걱정이 돼요. 근데 이게 뭐 지금 한 12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과 기차역에는 일찍 고향을 찾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미처 예매를 하지 못한 한 귀성객은 직접 피켓을 만들어 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좌석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 열차 난간에 기대섰지만 그리 불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짜증나시죠? 예, 짜증나요. 예, 죽겠어요. 선물과 제습거리 등을 아직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남대문 시장 등을 찾아 차례 준비도 서둘렀습니다. 한가위의 풍요로움은 넘쳐납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나선 꼬마도 추석 한가위는 신나고 즐거운 명절입니다. 손녀딸 뭘 좀 사줄까 하고 선물 사러 나왔어요. 아버님 위해서는 셔츠를 준비하고 어머님께는 양산을 준비했습니다. 고향 내려가기 전 고궁을 찾은 가족들은 신명나는 민속놀이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널뛰기 하고 하다 주는 거 하고 그랬어요. 추석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즐거운 명절입니다. 올 추석엔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엄마가 기다리니 고향에 가니까 좋죠. 날아갈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곧 내려갑니다. 할머니 먹고 싶어요. 빨리 갈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과거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추석 명절은 힘들고 번거롭긴 해도 마음만은 사랑과 정으로 넘쳐나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는 날씨가 쾌청하겠고 보름달도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무척 크게 나고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자주 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정혜훈 기자가 추석 연휴 날씨 전망 전해드립니다. 산발적인 비와 함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찾아온 가을비는 연휴 전날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이후 추석 연휴에는 비교적 쾌청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휴 첫날과 추석 당일, 귀성길과 성묘길에는 아침 안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 체온 조절을 할 수 있는 따뜻한 옷차림을 해야 합니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 정도로 낮게 일어 뱃길 이용에는 불편이 없겠습니다. 연휴 이틀째인 추석 당일 구름이 늘어나겠지만 한가위 보름달은 전국에서 구름 사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울산과 부산의 달 뜨는 시각은 오후 6시 14분, 서울은 오후 6시 23분에 보름달을 볼 수 있습니다. 추석 당일인 29일에는 높은 구름이 유입되겠지만 구름 사이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달맞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 남은 연휴 기간에도 쾌청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연휴 셋째 날인 토요일부터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 제주도 해상에는 물결이 높아져 일요일까지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영동지방에는 일요일 오후 약하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특히 이번 연휴 기간은 달의 인력이 강해 해수면이 높아지는 기간이라며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주택에서 마른 나무를 갉아먹는 서부 마른 나무 흰개미가 발견된 가운데 주변 지역 두 곳에서도 서식지가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범정부 합동 역학조사를 한 결과 최초 발견된 창원시 주택 인근 주택 두 곳에서 각각 흰개미 수십 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마른 나무를 먹는 외래 흰개미 특성과 군체 규모를 고려했을 때 최소 10년 전 국내에 유입됐을 것으로 보이며 이미 정착했을 우려도 있는 만큼 정기적인 감시와 방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단은 개미들이 서식한 목재를 모두 소각하고 인근 지역에 방역을 실시했으며 주민들에게 외래 흰개미 관련 자료를 배포해 의심 개체 발견 시 신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놓고 IAEA 총회에서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또 중국이 같은 곳에서 자국 어선이 잡은 수산물의 유통은 허용하면서 일본 어선이 조업한 것은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 오염수 방류 문제로 갈등을 겪는 중국과 일본이 서로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류징 중국 국가원자력기구 부주임은 오염수를 일본 정부의 공식 표기인 처리수가 아닌 핵오염수라고 지칭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日本不顾国际社会的普遍质疑和有关国家民众的强烈反对，一意孤行启动排海计划，引起国际社会广泛关注。 뒤이어 연설에 나선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안보 담당상은 중국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강행한다며 반박했습니다. China is the only country, despite being a member of the IAEA, that continues to spread scientifically groundless information. 이런 가운데 중국이 일본 주변 해역에서 자국 어선이 잡은 수산물은 국내 유통을 허용하면서 일본 어선이 포획한 수산물은 일본산으로 간주해 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일본 내 비판이 잇따르며 조업 현장을 둘러싼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홍콩 세관 당국은 보란듯이 일본산 수산물을 밀수하려 한 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IAEA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중국의 금수 조치 철회를 요구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IAEA의 공정한 조사를 강조하며 꿈쩍도 않는 상황. 단기간에 중일간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중국의 금수 조치를 인한 일본 어민들의 타격을 최소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친노조를 표방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중에선 처음으로 자동차 노조 파업 현장을 찾아 피켓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이런 전례 없는 행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지는 등 내년 11월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 조합원들이 미시간주 GM 부품 공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노동쟁이 때 직원들의 출근 저지와 파업 동참을 독려하는 노동자들의 대열인 피켓 라인입니다. No will! No will! No will! 파업 12일째를 맞은 이 피켓 라인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류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파업 현장을 찾아 시위에 동참한 건 처음인 만큼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소송까지 갈 수 있는 노사 분쟁에 재임 중 개입한 것을 자제했습니다. 열렬한 친노조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루스벨트와 트루먼은 물론 카터 집권기 때도 그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례 없는 행보는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지는 등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You built the middle class. So let's keep going. You deserve what you've earned, and you've earned a hell of a lot more than you're getting paid now. 자동차 노조는 포드와 GM, 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 업체 노동자 15만 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내년 선거는 아직 지지 표명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하루 시차를 두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방문해 자동차 노동자들을 위한 집회에서 연설할 계획입니다. 정치적 숙적 관계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미 자동차 노조를 상대로 구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을 상대로 올해 네 번째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 독점을 통해 쇼핑객들을 위한 품질을 떨어뜨리고 판매자들에게는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애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FTC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정부기구로 이번 소송에는 17개 주도 참여했습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아마존은 독점자이며 쇼핑객과 판매자들이 더 나쁜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독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마존 글로벌 공공정책 수석부사장인 데이비드 자폴스키는 성명을 내고 FTC의 제소가 사실과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FTC가 올해 들어 아마존을 상대로 제기한 네 번째 소송으로 아마존을 향한 FTC 리나 칸 위원장의 칼날이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장비 중국 반입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의 기한인 다음 달 11일을 앞두고 미국 상무부가 무기한 유예 조치를 업체 측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수출 통제에 대한 무기한 유예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 VEU 목록에 삼성과 하이닉스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면 별도로 건건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중국에 반입할 수 있는 장비 목록 등의 미세한 세부 사양을 놓고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사실상 논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삼성전자가 2분기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33%의 점유율로 23%의 애플과 20%의 샤오미를 따돌렸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 유럽의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이 12% 감소해 삼성전자도 1년 전보다는 출하량이 8% 줄었지만 애플은 21%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점유율 24%로 테크노와 샤오미에 앞섰습니다. 이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저가형 갤럭시 A 시리즈가 판매 호조를 보이고 5G와 프리미엄급 신모델까지 선전하면서 출하량을 8% 늘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우리나라 대표 출연 연구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연구 분야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 국대들의 연구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를 방문해 보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 생활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흔히 로봇 하면 일상 속에서 필요한 일을 도와주거나 생산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을 이용해 음악을 연주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임세혁 책임연구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일단 박사님이 현재 일하고 계신 곳이 지능로봇연구단이잖아요. 네. 정확히 이곳이 어떤 연구를 하는 곳인가요?
저희 연구단은 미래 사회의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에 대한 실험적인 원천 기술에서부터 시스템 레벨에서의 현장 실증까지 폭넓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공공기술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국가 전략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박사님은 특이하게 음악 로봇을 연구를 하고 계세요.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 음악 로봇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제가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이고요. 그 이후에는 음악 로봇이 미래 기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있었습니다. 흔히 미래 기술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분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과거와 현재를 쭉 보았을 때 인류와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던 분야가 무엇인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악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게 되었고요. 예. 흥미로웠던 점은 이 음악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음악을 생산하는 기술과 향유하는 기술에 있어서 그 형태만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래에 인간이 음악을 향유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로봇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 길목에서 중요한 기술을 먼저 연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설명을 들으니까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 로봇이 드럼을 연주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잖아요. 네. 자, 먼저 화면으로 직접 보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정말 치는 것과 자세까지 비슷한데요. 이게 어떤 로봇인지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음악 인공지능은 기능과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청음 인공지능입니다. 예. 쉽게 한 예를 들자면 어떤 소리가 들렸을 때 그것이 어떤 악기인지 무슨 음정인지를 예측하는 지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어떤 음악이 들렸을 때 거기서 무슨 드럼 악기가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를 분석해서 악보를 재구성하고 그 악보를 기반으로 실제 사람 연주자들이 하는 음악적 기교를 구현하면서 악기를 연주하는 로봇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볼수록 귀엽기도 하고 네, 신기한데요. 자, 그런데 화면을 보니까 저기 뒤에서 컴퓨터를 조작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 지금 로봇이 입력된 곡만 그 연주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즉흥적인 연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현재는 입력된 곡만 가능한 상황이고요. 악보 생성을 하는 인공지능이나 인간 연주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지능 부분을 통합해서 즉흥적인 연구도 가능하도록 연구 중입니다. 네, 나중에는 재즈 음악도 연주가 가능하기를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로봇에게 슬픈 음악, 발랄한 음악, 그리고 잔잔한 음악 이렇게 어떤 장르와 분위기를 주문하면 그 선택해서 연주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따라 다른데요. 분위기별로 노래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 놓고 소비자가 선택하면 연주해 주는 것은 지금도 가능하고요. 네. 더 높은 수준의 기술로 구현을 하자면 일종의 음악 표현 지능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동일한 음악이라도 그 분위기를 슬프게, 발랄하게 혹은 잔잔하게 만드는 것은 일종의 편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음악 지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국내 석학분들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와 협업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차츰 연주 스타일까지도 네, 생겨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악기 중에서 왜 하필 드럼으로 선택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뭐 관악기나 현악기도 도전을 해보셨는지 좀 들려주실까요? 처음에 드럼이라는 악기를 선택한 이유는 동작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예. 음악 연주 로봇이라고 하면은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현란한 동작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는 음악에서 드럼이라고 하는 악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요. 예. 사실상 노래 전체의 지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보컬이나 기타 연주자가 호흡이 빨라지고 이제 앞서 나가다가도 이 드럼 소리를 듣고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관악기나 현악기 로봇에 대해서는 최근에 기회가 있어서 기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 손가락 동작이나 힘이 약간만 달라져도 실제로 악기가 만들어내는 음과 그 느낌이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기타줄을 튕기는 로봇은 개발할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느낌의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 이 로봇이 감성을 담는 로봇이잖아요. 그래서 개발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첫 번째로는 기술적으로 어려웠던 점인데요. 전문가들이 드럼을 연주하는 장면을 보면은 인간 신체가 가지고 있는 민첩성과 유연성 그리고 폭발적인 근력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고요. 또 노래를 해석한 다음에 그에 맞게 완급을 조절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우리 신체적인 지능에 대해서 감탄하게 됩니다. 지금 로봇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만 이러한 고도의 물리적인 지능을 어떻게 구현하는가는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네. 둘째는 이러한 연구가 가진 성적인 문제인데요. 한마디로 끝이 없는 연구라는 점입니다. 보통 로봇 분야에서 물체 조작이라든지 보행과 같은 전통적인 주제를 연구하는 경우에는 성공 아니면 실패입니다. 컵을 잡으면 되는 거지 잘 잡는다와 못 잡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데요. 근데 음악 로봇은 일종의 표현성 중심의 로봇이기 때문에 같은 드럼을 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더 사람답게 더 깨끗한 악기음이 만들어지게 이러한 요소들이 더 중요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런 음악 로봇을 왜 개발했는지에 이제 관련된 질문인 것 같은데 이 음악 로봇이 사회적으로 가지는 의미는 뭘까요? 저희가 이 음악 로봇을 연구하는 최종 목표는요. 문화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문화를 기록하는 기술이 빈약했던 시절에는 유무형의 문화재를 보존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네. 그래야지 후세에 전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현재와 같이 문화 콘텐츠가 디지털 방식으로 생산되고 유통이 되는 시대에는 자연스럽게 데이터로 남겨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화된 문화를 어떻게 재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지금 시대의 전설적인 아티스트들의 노래와 공연을 우리 다음 세대가 그대로 눈앞에서 재현해서 즐기기 위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런 지금 드럼 로봇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 이것 말고도 노래하는 로봇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 로봇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이언스 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애니메트로닉스 로봇 레이예요.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이 친구는 또 어떤 여성인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소프트 로봇이고요. 이름은 레이입니다. 네. 레이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디자인한 애니메트로닉스 로봇이에요. 보통 애니메트로닉스라고 하면은 사람의 눈, 코, 입 그리고 피부를 굉장히 정교하게 묘사하는데요. 영화 촬영이나 테마파크에 가시면 많이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사람 얼굴을 굉장히 단순화시키고 말하는 음성과 얼굴을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눈, 코, 입을 과감하게 없애고 오히려 관찰자들이 그것을 상상하게 만드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이 빛이 나는 물체에 대해 가지는 관심과 호감도를 심리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최근에는 사람의 음성에 기반해서 고개 동작과 입 동작을 생성하는 지능을 개발했고요. 음성 인식이나 챗GPT와 연동해서 소셜 로봇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흥미로운 분야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들었는데 앞으로의 연구 계획도 들려주시죠. 저는 저희 팀의 연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면서 잃어버렸던 여러 가지 감성들, 저는 낭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힘든 삶에 대한 위로 혹은 과거의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그 자신감, 이런 감성들을 로봇을 통해서 다시 불러일으키고 싶고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도구로서 음악을 계속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내 음악지능 전문가분들과 함께 AI 오케스트리온이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아티스트들과 음악 인공지능을 가진 다양한 인간형 로봇들이 서로 합을 맞추어 가면서 음악 공연을 하는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미 데이터화된 문화를 재생하고 보존하는데 로봇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키스트 지능 로봇 연구단 임세혁 책임 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석을 맞아 귀성길에 오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연휴 기간 대체로 날씨는 맑지만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